대략 9월부터 우리 투자자들이 입에서 자주 거론됐던 섹터들이 바이오라든지 뭐 게임, 또 엔터테인먼트, 뭐 카지노, 화장품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일제히 돌아가면서 급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체감지수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지수는 강보합세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그래서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데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5일 연속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5일 연속 순유출되었습니다. 5일간 순유출 규모는 2,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LG전자 과징금 부과입니다. EU 집행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전자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 SDI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자동차주 강세입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중국에서의 판매 호전과 더불어 프랑스에서도 판매가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뭐 LG전자, 삼성 SDI, 뭐 파나소닉, 뭐 필립스 이런 회사에 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데 사실 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브라운관. 요새 뭐 브라운관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별것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과징금 규모는 생각보다 상당히 좀큰것 같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염동찬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EU 집행위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에 관련 가격 다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액 순서로는 필립스가 가장 많이 과징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파나소닉, 삼성 SDI, 도시바 순으로 많이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오늘 삼성 SDI, LG전자 주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이 과징금이 그런데 일회성이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과징금 관련 충당금도 역시 설정해 놓은 상태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 CRT 관련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었던 거를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크게 악재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최근에 LG전자라든지 삼성 SDI 강세 보였던 이유가 이 CRT 쪽이라기보다는 태블릿이나 핸드셋, 그리고 LCD 같은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둔 상승이었다는 거 생각하시면은 이 악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 하락을 기회로 매수 시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보다 이 LG전자와 삼성 SDI 낙폭 모두 만회하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시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다소 좀 크긴 한데 뭐 충당금 적립했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그리고 글쎄 뭐 CRT 관련해서 금액이 크긴 하지만 좀 지나간 낡은 악재다 좀 이런 인상이 저는 계속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면은 낙폭과 대주주들 올라오고 자동차주 올라오고 뭐 이런 양상인데 자동차주 관련해서는 뭐 중국에서 뭐또 판매가 좋았다. 뭐 유럽 쪽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학년 위원이 자동차주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 자동차 주식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황과 관련해서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좀 보합권이지만요. 과연 삼성전자 혼자 갈지 아니면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갈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비교를 해야 되죠. 삼성전자 PER이 한 9.5배 정도 됩니다. 좀그 강하게 보는 데에서는 8.8배 정도 보는데요. 여튼 삼성전자의 PR보다 오히려 더 낮은, 즉 상대적으로 싼 주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 시총 대형주 중에서는 거의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 그룹이 뭐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약간 PR이 낮은 것도 있지만은요, 그런 것들은 워낙 그 매출이 부진하다거나 아니면 이익 구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현대차 정도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현대차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시장, 펀더멘탈만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일부에서는 자꾸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꺾였느니 부진으로 간다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제일 세상에서 큰 나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작년부터 미국보다 시장이 커진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되겠는데요. 미국부터 말씀드리면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한12% 정도 성장했고요. 내년도에도 12, 13%에서 많게는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좋아져봤자 무슨 1,400만 대, 1,500만 대 시장하는데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이 1,680만 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3, 4년 동안 자동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자동차가 워낙 늙었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물론 여기 전제는 재정절벽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재정절벽에 빠지면 이건 다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지난 10월 달에 자동차 시장이 회복대로 들어섰다는 얘기가 중국이라든가요. 미국의 전략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중국에서의 내년도 경제정책의 6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소비에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소비 진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구성 소비재죠.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자꾸 무슨 뭐 샴푸다 옷이다 이런 얘기하고 음식료 하나인데 그만큼 내구성 소비재 경기가 소비가 진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이런 가면 큰 제품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죠. 자동차가 1순위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본다 그러면 미국이 좋아지고 중국이 좋아지는데 물론 상승률이 예전만큼 아닐지 모르겠지만은요. 자동차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할 일은 별로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군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오늘 뭐 낙폭과 대주들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시세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이 뭐 대형 IT라든지 자동차 쪽인 것 같은데 그건 또 현재 시장의 또 고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애플 주가 급락입니다. 애플이 뭐 주가가 6%대 급락을 했고요. IDC라는 곳에서 이제 뭐 애플 주가가 애플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온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랑 참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애플의 주가 급락한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뭐 루머성 얘기도 있는데요. 그보다 직접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요. 수급의 결정타를 밀린 것은 주식에 대한 선물에 대한 증거금리를요. 여태까지 애플이 30%였는데 그걸 60%까지 올린 것을 발표했거든요. 이것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연히 주식을 선물을 투자하는데 증거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2분의 1로 줄어드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직격탄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그 21선, 50일 이평선이요. 200일 이평선을 내려가는 소위 그 미국시로 보면 장기 그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거든요. 장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그걸 그 매도 의견으로, 매도의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의견을 보기 때문에요. 그런 건 그런 것들이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주가의 하락 요인을 됐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같이 빠져야 되냐?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진 않겠죠 분위기가 그렇지만 큰 상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삼성전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2분기에서 3분기까지 한 6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쉬었죠. 특히 3분기에는요 계속 반복되지만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시 삼성전자가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3주 전부터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탑픽으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삼성전자가 탑픽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년도 태블릿 시장이 어떠냐, 스마트폰 시장이 어떠냐, 뭐 다 말은 많지만 시장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점유율은 계속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컸던 거죠. 어저께 이재용 사장의 부회장 승진 갖고 뭐 축하의 그 주가 세레모니였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뭐 기사에서 그냥 홍보성으로 하는 얘기고요. 주가랑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29개 증권 기관의 그 목표 주가 평균이 177만 원 정도가 오늘 현재 잡히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머스트해브 주식이고요. 포트의 30%까지 확보해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보합인데요. 이거 상대적으로 엄청 강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현재 딱 이 시각 현재요. 거래량 21만 주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프로그램 매물이요. 프로그램 매매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5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강한 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애플 주가와 삼성전자 주가는 요새 아주 극명한 반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삼성전자가 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역시 뭐 한마디로 삼성전자 대단하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없는 투자자분들이 뭐 대다수일 것 같고 그만큼 또 시장에 대한 박탈감도 조금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상해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모처럼 급등하면서 단숨에 2,000포인트 선을 회복했는데 오늘은 지금 약보합 정도인 것 같고요. 급등하다 보니까 뭐 메신저 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5,000원 만에 좀 올랐다 이런 얘기도 돌고 뭐 시진핑 같은 경우 내년 경기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막 도는데 사실은 그렇게 급등을 설명할 만한 것은 낙폭과대 말고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염동찬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중국 경기에 대한 바닥론은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내년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IMF나 OECD 그리고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 모두 8% 초중반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바닥이었다는 의견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나왔던 HSBC의 제조업 지표 역시 바닥을 지나서 턴하는 움직임 보였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년까지 긍정적인 그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이는 의견 중에 하나가 수급 악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IPO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800개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 올해 풀리는 물량의 전체 20%가 12월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급 상황은 당분간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제 입장에서는 보면은요. 지금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PR 기준 8.3배 수준인데요. 이거면은 거의 뭐 금융위기 이전에 최저점이었던 10배 정도라든지 2005년 이전 증시 붐이 일어나기 전에 최저점이었던 10배에서 11배 정도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 시점이라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충분히 중국 증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의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증시에 대한 시각을 내년 말 이상까지 보고 들어가신다면은 지금은 저가 매수 측면에서 충분히 중국 증시 매력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2007년도에 6,2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농담처럼 코스피하고 상해 종합지수 역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뭐 2,000포인트 선을 회복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강력한 경기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상으로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뭐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950포인트 선 공방입니다. 외국인은 6일째 주식 사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심각한 게 코스닥은 좀 워낙 급락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국내 3분기 GDP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연간 기준으로도 목표치 달성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시장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염동찬 연구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나온 3분기 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에 나왔던 속보치인 0.2%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0.1%포인트 정도면 2009년 금융위기 시절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그 정도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악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의견과 바닥인 게 아니냐라는 의견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은행에서 목표 그 예상하고 있는 올해 GDP 성장률이 2.4%인데요. 사실상 이 0.1% 가지고는 4분기 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가 나와도 이렇게 달성하기가 어려운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유럽 그 내용을 뜯어서 살펴보면요. 유로 지역 재정위기 문제 불거지면서 기업들이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요.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 부분이 악화된 점이 GDP 성장률 낮게 나온 큰 요인인데요. 이걸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은 유로존 재정위기 같은 경우에는 점차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점차 해결 국면으로 가면 기업들 설비 투자 역시 현금 줄이면서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본다면은 GDP에 대해서는 올해 분기로 3분기가 바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GDP 전망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지금 3.2%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주요 연구기관 중에서 경제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낮게 보고 있는 기관이 KDI인데요. KDI 역시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GDP 성장률 이번 분기를 바닥으로 점차 개선되는 흐름 보일 걸로 보고 있는 만큼 이번에 나온 3분기 GDP 실망스럽게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바닥 확인하는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3인의 전략에서 국내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 경제 지표가 주식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지표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쨌든 뭐 3분기 GDP 성장률 상당히 좀 우려 이상으로 나오긴 했는데 중국도 지금 3분기 바닥론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고 뭐 국내 경기도 뭐 3분기를 바닥으로 뭐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글쎄 뭐 지표로서 이렇게 뭐 시장의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뭐 오늘 코스닥은 뭐 심각한 상황인데 그나마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6일째 주식을 사주고 있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또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학년 위원이 좀 전략 좀 세워 주십시오. 네, 일단 뭐 하나씩 그 풀어서 보겠습니다. 그 외국인이 그 6일째 사고 있는데요. 그 지난 11월 29일부터 샀죠. 그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 한번 체크해 보면은요. 제가 순서대로 보니까요. 기아차라든가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한화금융, 현대건설 이런 걸로 지금 샀고요. 현대위아, 그리고 글로비스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아, 근데 문제는 외국인만 사면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친구들이 있어야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연기금을 제가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니까 역시 현대차, 모비스,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 연기금 사는 것들. 그래서 둘이 같이 사는 것들을 보니까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역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자동차 주식이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IT와 자동차가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계속 주식을 사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되게 사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군에서 봤을 때 지금 나름대로 특징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요. 내년도까지 해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6일째 사고 있는 것을 저는 외환시장에서 하나 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과 뭐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샀다 팔할 때 보면 1080원대 되니까 이건 뭐 외국인이 뭐 팔지 못해서 안달한다. 뭐 큰일 났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 일주일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요. 환율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언의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그 하루 이틀 좀 반등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 정부에서 환율 보고에서 얘기한 것이요. 우리나라 원화가 여전히 뭐 10% 정도 그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1,000원 이하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다음부터 오히려 지금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 있는 사람들이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요.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즉 원화 강세 쪽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80원대 외국인이 팔아야 된다는 논리는 지금 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950을 돌파한 것이 확인되면은요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어떤 것으로 확대하냐는 거죠. 주식을 확대하자고 얘기하면요 많은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가들 초보 투자가들은 그냥 주식만 사면 되는 줄 아시는데요.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은 물려있는 주식, 떨어지는 주식을 확대해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은 강한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살 것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1차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2차 대상은 그나마 집 바닥권에서 한 차례 반등했다가 조정했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오늘 보고 있는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이 기타 시청 대형주군입니다. 그중에서는 여러 가지를 할 필요 없고요. 업종 내 대표 주자를 한 종목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될 것 같고요.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전지 현대중공업을 선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삼성중공업을 선호하니까요. 화학주 중에서는 좀 호남 석유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업종 내에서 탑픽 정도만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코스닥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바이오 주식이 됐건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됐건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똑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정말 좋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장성도 분명히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황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황과 수급은 코스피 대용주로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는 거죠. 투신이 사면 그런 거 코스닥도 지금 갈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 꺾여 있다는 데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코스닥에 어떤 그런 좋다고 하는 일부 주식이 있다고 치더라도요.
그것들의 PR이나 그것들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주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주식을 섣불리 더 물타기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웬만하면 주식은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1080원대, 환율 1080원대에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깨졌다. 이 말씀이 좀 귀에 쏙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 사주면은 주식은 뭐 지수 자체는 뭐 방어가 될 것 같고, 다만 코스닥 시장 지금 흐름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이라는 점도 코스닥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다. 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